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요, 후쿠오카 나가마에서 1971년도에 포장마차로 창업을 해서 지금은 엄연한 체인점이 된 포장마차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라멘집을 한 군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나가하마 넘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오늘 라멘 맛집 한 군데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하카타역에 나왔습니다. 하카타역을 정면을 통해서 쭉 직진을 하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데이토스 1층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조금만 더 가시면은 에스컬레이터가 하나 보일 거예요. 그걸 타시고 2층으로 올라가면 데이토스 2층이 나옵니다. 이곳을 특별히 하카타 맨카이도라고 부르는데요. 맨카이도라는 말은 면의 거리, 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면의 거리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면 요리 전문점들이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총 12군데의 가게가 입점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곳 중에서 나가하마 넘버원이라는 라멘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쭉 직진만 하시면 바로 눈앞에 나가하마 넘버원 매장이 보입니다. 이제 오늘의 목적지인 나가하마 넘버원에 도착을 했고요. 왼쪽 편을 살짝 보시면 그곳에 한글로 된 메뉴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만족 세트를 먹으려고 합니다. 세트 내에 교자, 볶음밥, 그리고 라멘 이 세 가지 품목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권해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게 내부는요, 여느 일본의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협소한 편이긴 한데 식사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네, 이제 주문한 만족 세트 모두 나왔으니까요. 음식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식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냥 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나가하마 넘버원의 배경을 좀 알고 나면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조금 배경 설명을 드려보려 합니다. 이곳 나가하마 넘버원은요, 쇼와 46년, 그러니까 1971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꽤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라멘집입니다. 물론 오래되었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곳은 오래되었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라멘집입니다. 그 출발은 사실 야타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마차로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전통적으로는 하가다 라멘이 나가마 라멘보다는 압도적으로 유명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하가타 라멘과 나가하마 라멘이 같은 계열의 라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둘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고요. 하가타 라멘 같은 경우는 1941년도에 후쿠오카 나카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나가하마 라멘 같은 경우는 후쿠오카의 서북쪽인 나가하마 지역에서 1955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작한 시기와 장소만 다른 것이 아니겠죠. 맛에서도 그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하가타 라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농후한 육수의 돈코츠 라멘을 보통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반면에 나가마 라멘 같은 경우는요. 이런 하가타 라멘보다는 굉장히 라이트한 느낌의 라멘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농후한 육수와 그 향기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하가타 라멘보다는 나가하마 라멘이 조금 더 기호가 맞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본 현지인들은 이 나가하마 라멘을 아사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사라라는 건요. 아사는 일본어로 아침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라는 라멘의 라를 가져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사라는 아침에 먹는 라멘, 그러니까 아침 먹어도 거부감이 없는 라멘으로서 일본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라멘 먹으면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하실 거예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살면서 라멘을 많이 먹어봤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농후한 아주 진한 그런 라멘이 먹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하고 깔끔한 라멘을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라이트하고 깔끔한 라멘을 먹고 싶을 때 저는 주로 나가하마 라멘을 찾고요. 그리고 아주 농후한 라멘이 먹고 싶을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가타 라멘을 찾는 편입니다. 어쩌다 보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요. 아무래도 본인의 기호에 맞게 라멘을 선택하실 때 그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상대적으로 라이트하고 깔끔한 맛을 선호하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나가하마 넘버원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